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다들 겨울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마법천자문을 읽고 또 읽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법천자문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팬도 오늘 영상에 소개할 캐릭터들까지 전부 알고 있을까요? 마법천자문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 불량 실종, 숨은 캐릭터 4명의 한을 오늘 바로 풀어줄게요. 불도자는 쌀선원의 제자인데요. 이름과 별명처럼 불화 마법을 잘 쓰는 편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본인이 쓴 불화 마법에 오히려 본인 엉덩이가 탈 뻔한 불도자, 왜 창피함은 보는 사람 몫이죠? 오곤에선 혼쇠 마왕으로부터 쌀선원을 지키려다가 또한번 흑역사를 남겼죠. 혼쇠 마왕이 오를등 마법을 쓰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불도자, 높은 곳을 싫어하는 걸 보니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나 봐요. 보리선원에는 옥동자가 있다면 쌀선원의 분위기 메이커는 불도자가 아닐까요? 맥주병은 오늘 소개하는 캐릭터 중에 그래도 분량이 가장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총 9권에서 깨알같이 등장하였기 때문이죠. 맥주병은 보리선원의 첫째 제자로 동자보다 형인데요. 6권에서 한자 마법을 써서 끼로로가 사람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왔죠. 또 8권에서는 손오공에게 변신술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변신술을 완벽하게 배우진 못해서 새로 변신하려다 날개 없는 새로 변신하였죠. 역시나 옥동자와 캐릭터가 겹쳐서 그런지 갈수록 점점 분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맥주병에 삼장송을 다시 듣고 싶네요. 여러분, 왕겁나를 아시나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쌀도사의 제자인 왕겁나는 딱한 컷에서만 얼굴이 등장하였기 때문이죠. 1권의 풍년기원 친선대회에서 처음 소개된 왕겁나, 무서운 실력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 강력한 이름 때문에 큰 활약을 하는가 싶었지만, 대회를 치르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쉬웠는데요. 이후 대준표를 보니 옥동자에게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면 삼장이 처음 등장할 당시의 얼굴과 닮았는데요. 초승달 눈썹과 땡그란 눈, 두꺼운 입술까지 묘하게 비슷해서 혹시 쌀도사는 외모 취향으로 제자를 뽑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제롬은 오늘 소개하는 4명 중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29권에서 최강 전사 대회에서 상대한테 패한 뒤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모습이 척 등장이었죠. 먼저 갇힌 카일이 망치 전사한테 혼이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는 이 전사 대회의 숨은 배경을 단번에 알아차리는데요. 참가자들의 혼을 빼앗아 마법천자문을 완성하려는 잔혹마왕의 속셈이었죠.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는 걸이 짧은 순간에 알수 있었네요. 진실을 알아차린 제롬은 자신의 대장 붉은 수염 노르단에게 이를 알리려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망치 전사한테 바로 제압당하죠. 노란 머리와 눈썹이 인상적인 캐릭터였는데 분량이 너무 빨리 실종되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캐릭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법천자문 속 숨은 캐릭터 4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고 싶은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